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컴프레션 장비가 이제 와가지고 본격적으로 저희가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좀 리뷰를 해봤습니다. 어떤 연구가 되어 있나.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이 스트렉스사에 있는 AGP 3001S라는 장비고요. 이게 250mmHg 압력까지 줄수 있어서 대략 계산해 보면 33kPa까지 줄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전 장비가 AGP 1000 장비여가지고, 아무튼 이게 업그레이드 좀된 거다 보시면 되고, 이제 어제 업데이트도 완전히 해서 지금 딱 레디트 유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이제 기체를 인풋, 아웃풋을 하고요. 그다음 이 안에 원하는 DC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35mm DC를 몇개 넣든 아니면 6배를 넣든 이렇게 넣어서 이제 일정 시간에 압력을 줄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자체가 이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37도 조건에서 할수 있고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6웰 멀티플레이트가 들어갈 수 있고 4패트리 DC가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고, 저희가 아까 200mmHg까지 갈수 있는데 7.6 인크리멘트 세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번 발표된 적이 있는데, 이 논문, 이걸 사용해서 쓴 논문이 제가 찾아봤을 땐두 개밖에 없었어요. 두 개밖에 없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 배아에서 이 컴프레션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논문을 말한 게 있는데, 보시면 이제 ECM이 있을 때 이렇게 이제 배아세포, 배아 발생할 때 ECM이 주위에 있게 된 조건을 이라고 치면, 여기서 이제 콜라겐아이진, 트립신, 카이네이즈 같은 쳐가지고 ECM을 날리면 이제 FOXO3가 핵안에 있던 게 혈박으로 나간다. 근데 이때 ECM을 없는 상태에서 압력을 주게 되면 다시 FOXO3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ECM의 역할은 이제 FOXO3를 레귤레이션 하게 되는데, 그때 어쨌든 ECM의 역할은 외부에서의 세포 안으로 압력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실험을 했던 결과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PBS가 정상 이라고 하게 되면 ECM을 날린 상태가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부피가 커지고, 다시 압력을 주게 되면 부피가 줄어들게 되면서, 그래서 볼륨을 오오사이트 쟀더니만 볼륨이 정상이었다가 커졌다가 다시 줄어들었는데 정량을 했죠. 그다음에 FOX3 발현도 이와 같이 이제 PBS 상태에서는 뉴클리어스 안에 많이 있다가 CTK라고 하는 ECM을 날려버리면 FOX3가 사라지게 되고 줄어들게 되고 다시 압력을 주면 올라간다. 네, 사이토플라즘 FOX3는 반대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논문이 2020년도에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하나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오오사이트를 이 안에 6웰 멀티플레이트에 키워가지고 쇼 챔버 안에 넣어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친구들이 컬처 시간은 뭐 며칠부터 일주일까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에 넣은 상태로 이제 뭐 7일 동안 정도 키우고 그 상태에서 이제 실험을 한 거라서, 이제 하여튼 매우 장시간 컬처를 했다. 가 이제 중요한 팩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그룹은 이 프레시 챔버에 넣지 않는 조건에서 이 위에 이렇게 둔게 컨트롤 조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논문은, 얘는 이제 그 컴프레션을 3시간 동안 준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선 아까 20 몇이었죠? 33kPa이 맥스인데 그 5분의 1 정도, 6.7kPa 줬어요. 한 50mmHg 압력을 줘서 여기서 림포사이트 액티베이션을 관찰하였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뭐 PMA 같은 걸로 액티베이션 안 시킨 조건에서는 뭐 MFAD1 같은 게 비슷하다가, PMA로 림포사이트 액티베이션 시키게 되면은 이제 압력을 더 주게 되면은 이제 MFAD1이 더 증가가 된다라고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증가해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압력이 더 가해지는 조건에서 이제
뭔가 림포사이트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다라고 한 논문이 이제 논문이 나왔고요. 이때는 3시간 정도 이제 압력을 같이 준 상태에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PM 인덕션 하고 3시간 동안 컴프레션을 준거안준걸 해가지고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뭐 뉴클레어스나 사이토졸 컴포넌트에 대해선 그런 약간 디테일한 정량 같은 거 없었고 단지 이런 식으로 제가 실험을 했다. 그래서 이제 프레셔가 네, 있는 챔버 안에 든거 컨트롤 챔버를 해가지고 두 개를 비교를 하였고 뭐 이런 마커들이 바뀌었는데 여기서 재밌었던 거는 압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로이 림포사이트에서는 로락 패스웨이나 PHO1 같은 게 현재 조건에서는 PMAI 스트리밍에서 림포사이트 액티베이션에는 관련이 없었다. 그래서 여기서 Y가 이제 로락 패스웨이 이니비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와 비교했을 때뭐 차이가 크게 뭐 아직 원래 올라가길 바랐었는데 이 친구들은 전반적으로 이런 관련 마커들이 정상으로 근데 그런 건 아니었다라고 해서 이 정도까지 이제 패스웨이를 밝히고 이 친구들은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장비를 사용을 하였고 3시간 컬처를 하였다라고 해서 근데 왜이 친구들이 다 몰포로지 많이 안 봤을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다른 논문을 보다 보니까 저희 조건에서는 라이브하게 이미지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걸 챔버 안에 넣은 상태에서 봐야 되고 이 두께가 몇 높기 때문에 이걸 콤포칼 그런 스테이지에 올려서 본다 하더라도 워킹렌스가 안 나오고 그래서 라이브한 조건에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온리 뭐 진과 프로틴 익스프레션만 아마 컬처를 한 다음에 바로 PFA 픽스를 해가지고 이제 그 상태에서 본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압력을 주고 빼는 순간 이제 약간 이제 릴리즈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그래서 이제 일관적으로 결과가 안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라이브 이미지도 없고 컴포넌트에 대한 차이도 없었다라고 이제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던 거는 그 이와 같은 컴프레션에 의해서 어떤 이런 에어리어 볼륨과 마이크로 필라멘트의 변화, 뉴클레어스 멤버의 변화, DNA 데미지, 에피젠스 체인지, 칼슘 업테이크 이런 것들이 바뀐 게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찰을 해봤는데요. 새로운 걸 보게 되면 논문을 쭉 찾아봤는데요. 처음에 이제 컴프레션 시스템 한게 그때 우리 저번 사이언스 논문 봤던 친구 있잖아요. 프랑스 퀴리 대학의 아니 퀴리 연구소의 매튜 피엘 이 친구가 이제 이 시스템을 처음이라고 뭔지 모르겠지만 고안을 해서 콤포칼에서 시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PDMS가 있고 피스톤이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떤 판이 있는데 판에 이 밑에 뾰족 튀어나오는 곳에 높이를 조절해가지고 3, 5, 28 얘는 이제 아까 리지드에서 눌리지 않은 거고 나머지는 눌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채우고 여기에 네거티브 프레셔를 줘가지고 눌리게 되면 이 약간 이 요철 구위만큼만 세포가 눌리게 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요거에 이제 35mm 가스켓을 콤포칼 DC에 끼워가지고 세포를 관찰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컴프레션을 안 하게 되면 뭐 5.5, 3.5 이렇게 되고 하게 되면 H2B가 이제 라이브하게 뉴클리어스를 보는 거고 이제 MIR 팜이 이제 사이토플라즘을 보는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G스택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뉴클리어스가 찝어진 걸알수 있고 여기서 더 찝어가 되죠. 그러면서 특히 이제 DNA가 좀 블래빙한 게 이렇게 좀 나오게 된다. 네, 이런 걸 이제 처음으로 리포트를 해서 헬라셀에서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누르게 되면 여기서 뭐 시간을 말하진 않았지만 매우 그 아마 실시간으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세포가 눌리는 건 당연하다. 얘는 이제 압력을 직접적으로 피지컬하게 준 거죠. 이 기계를 또살수 있나 봤는데 저희 퀴리 연구소에서 스타트업한 컴퍼니 하나 있더라고요. 이제 4D 셀이라는 컴퍼니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거를 팔고 있어서 혹시 뭐 가격이 좀 저렴한가를 문의를 해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는 라이브 시스템으로 이미지를 볼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으로는 뭐 모폴로지 차이가 픽스를 바로 해서 나오면 나오겠지만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볼수 있는 건 진이나 프로틴들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해놨고요.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제 압력을 피지컬하게 주게 되면 라미네이 라이브 이미지를 한 건데요. 5분이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블래빙이 생기고 61분이 되게 되면
안쪽까지 이렇게 그때 폴딩이 생긴 다음에 터치 속이 되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된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 FG 여기서는 이제 MS2 M체리 NLS라고 해서 뉴클리어스 사이토플라즘 왔다 갔다 할수 있는 프로테인을 이제 모델링 한 건데, NLS가 있기 때문에 보통 뉴클리어스의 이제 디포지션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압력을 5초, 100초 누르게 되면은 연하게 사이토플라즘이 좀 증가가 돼요. 핵이 좀 감소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컴프레션 한 다음에 이렇게 눌렀어요. 이렇게 뗐어요. 떼니까 1분, 25분, 2시간 하게 되면은 그 올라갔던 사이토플라즘 이런 프로테인이 줄어들고, 뉴클리어스가 다시 증가되고, 이걸 가지고 이제 뉴클리어 임포트 엑스포트를 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알수 있는 건 저희가 한뭐 챔버에서 뺀 다음에 뭐 수분 내에 뭔가 픽스를 하게 되면 하여튼 뭔가 좀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는 볼수 있다. 근데 그러니까 어떤 아까 뭐 FOX3 같은 뉴클리어스 트랜스크립션 팩터 같은 거는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이크로 필라멘트 변화는 여기서도 이제 라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는 라민은 똑같이 릴리즈 했을 때반 거거든요. 그래서 얘라고 치면 릴리즈 했을 때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 봐서 뭐 컴포넌트도 볼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렇다라고 이제 좀 감을 잡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그래서 제가 PFA를 바로 워시하고 치는 것보다는 8프로 PFA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미디어에 바로 동량을 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뭐 현재 시스템에서 픽세이션 하게 됐을 때뭘 본다고 하게 되면 약간 셋업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쟤는 8프로 PFA를 만들어서 픽스를 바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워시에 이런 하다가는 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없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 이제 그때 당시 2012년도라 마이크로 어레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말하면 RNA 식을 한 거죠. 식 했는데, 그런 20에 비해서 저좀더 많이 컴프레션을 주면 줄수록 NF 카파비와 관련된 그런 패스웨이 액티베이션 되더라. 헬라셀에서.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또 DNA 브레이키지 관련된 것도 좀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이런 이 정도까지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라민 관련된 건데, 여기서 라민을 봤던 거는 사람들이 아까 여기서도 이제 라민 잠깐 봤잖아요. 컴프레션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원래대로 있다가 블래밍이 생기고 더 완전 찌부러졌다가 불백도 생긴다. 뭐 이런 시스템을 봤는데, 이제 다른 압력인 하이퍼 오스메틱 프레셔를 통해서 이 PEG라고 하는 세포막을 통과 못하는 그런 거를 더 넣어줘가지고, 이제 PEG 양에 따라서 이제 물에 의한 압력을 물이 세포 밖으로 빠지면서 압력을 준 거죠. 그래서 700kPa부터 1500kPa 오스몰라리티 프레셔라고 해서, 이 프레셔가 우리가 말한 컴프레션 프레셔랑 똑같이 동량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찾아보다가 잘 정확히 안 나와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오스몰라리티 컴프레션 프레셔를 이렇게 700이 아마 노멀에 가깝고 더 많이 줬을 때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V0라는 이니셜 볼륨이 계속 줄어들더라. 그러니까 이제 압력을 주면 줄수록 이제 볼륨이 줄어드는 건 뉴클리어스의 볼륨이 줄어든다. 라미네이시로 염색한 게 라이브로 당연한 것 같고, 그러면서 모듈러스 이 뉴클리어스의 스티프니스는 증가하더라 라고 이제 한 거를 보였고요. 이거 실제로 0분부터 15분까지 팔로우업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제 25분이 되면 될수록 좀 줄어드는 거를, 시간을 지나면 줄어든다. 근데 오스모틱 프레셔를 주게 되면은 뭐 수분 안에 이렇게 좀 드라마틱한 체인지가 일어난다 라고 이제 알수 있었습니다. 알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G-STACK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얘가 핵이 찌부가 될때 오스모틱 프레셔 하이긴 하지만 비포 애프터로 보게 되면은 이 Z축이 가장 많이 줄어들고요. 그래서 Z축 액시스가 디포메이션이 아마 40%라는 건 100이면 60이 줄어들고 40이 줄어들고 60이 남았겠죠. 이런 식으로 많이 줄어든 걸알수 있고, 마이너 메이저 액시스, 그러니까 여기 이 X와 X 이거 말하는 거겠죠. 여기에 이런 것들은 살짝 좀 차이가 있더라. 여기는 아마 우리가 플러스인 것 같고, 이 핵이 찌부가 되니까
아, 플러스 마이너스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10% 정도 디포메이션이 됐다. 네. 하지만 ZX가 가장 많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라멘 AC의 그 아니소트로픽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오스모라틱 프레셔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시간에서도 수분 내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오스모틱 프레셔하고 컴프레션은 다른 거예요. 다르겠죠. 그 컴프레션 하면 볼륨이 줄어들지 않을 건데. 컴프레션 하면 스피드가 줄이는 것 자체 볼륨의 변화가 그렇게 많이 없을 텐데.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스모틱은 뭐 볼륨 변화를 일으키는 거니까 물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볼륨의 대부분이 물이지. 뉴클리어스는 뭐 크로마틴이 많을 텐데 컴포넌트들이 꽉차 있을 테지만 어쨌든 물이 많지. 좀 다른 현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네요. 볼륨 오스모라티니는 뭐 변화 예를 들어서 볼륨 변화 자체가 T 볼륨 변화가 생겨가지고 그다음에 컴프레션에 우리가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고 컴프레션 자체가 스트레스의 하나의 모드잖아, 그죠? 컴프레션 찾다가 오스모레리티까지 간것 같은데 그것도 뭐 누르는 힘으로 인해 가지고 물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일으킬 것 같은데. 차이는 예능 같은 경우는 사방에서 컴프레션을 맞는 거죠. 사방에서 맞기 때문에 위아래 압력 다 받아서 이런 식으로 된 거고, 우리 컴프레션은 위아래로만 누르니까 양옆으로는 스트레스가 풀릴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차이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딴 논문에서 보겠지만 여기서도 보게 되면 저희는 이런 식으로 Z축이 누리는 건 확실한 것 같고, XY축은 좀더 퍼지는 양상이 보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뉴클리어스가. 그래서 뭐 볼륨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납작해 호떡처럼 납작해진다는 건 확실한 것 같고, 여기 오스모럴티 프레셔는 XY축도 그렇게 얘는 좀더 아마 줄어든다고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10% 정도 사방에서 압력을 주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건 어쨌든 뭔가 눌릴 때 라민 AC가 그 동일한 분포가 가진 게 아니라 XYZ 측면에서 좀 다르다, 분포가 다르다. 그거를 이 친구는 말하고 있었어요. 딴 피규어 보게 되면은 왜 이렇게 더 많이 눌리냐 봤을 때뭐 결과적으로 이 위아래 Z축으로 눌릴 수 있는 공간의 라민 AC 양이 좀 적었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하고 사이드 하여튼 그렇게 디스트리뷰션 다 다르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목이 이제 스파셜 디스트리뷰션 오브 라멘 AC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필라멘트가 뭐가 좀 특이할까를 봤는데 좀 찾다 보니까 이제 우리 셰노이가 아니라 셰노이 그룹에 갔었던 뉴펜의 젠메이가 이제 2022년에 4월달에 논 나노열트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매우 좀 재미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비멘틴이 매우 크리티컬한 롤을 한다. 컴프레션 스티프닝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때 핵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얘네가 재밌었던 게 처음에 이게 몰레큘만 가지고 한 거예요. 얘네가 세포로 가지고 간게 아니라 어떤 실린더 챔버에 비멘틴, 에펙틴, 마이크로 튜브를 각각 넣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찌부를 시킨 겁니다. 그랬을 때이 비멘틴 자체의 비헤이버가 어떻게 바뀌냐를 봤는데, 그래서 이게 얼만큼 컴프레스 시키느냐의 차이인데요. 비멘틴만 가지고 봤을 때 비멘틴은 얘가 이거를 컴프레션 메디에이티드 스티프닝, 컴프레션 스티프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눌렀을 때 스티프닝 되는 게 비멘틴이다. 근데 에펙틴과 마이크로 튜블은 컴프레션 소프트닝 된다. 이게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저는 이게 그래서 얘네가 말하길 이 컴프레션 스티프닝 되는 비멘틴의 이유는 얘가 가장 플렉서블 하대요. 그 다음에 차지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해가 되지. 얘가 뭐 딤가 눌릴 때 얘가 막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텐데 눌리게 되면은
저는 당연히 컴퍼스 스티프닝을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이렇게 찌부가 되면서 좀 딱딱해질 거니까 뭉치고. 근데 에펙팅과 마이크로 튜블은 컴퍼션 소프트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 이거는 소프트닝 가능한가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길 이렇게 에펙팅 같은 거는 비멘틴보다 부드럽지가 않아가지고 마이크로 튜블이나 그래서 얘네들은 좀 브레이킹 다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에펙티나 마이크로 튜블이 있는 그런 링킹 프로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얘 그러니까 에펙틴끼리 마이크로 튜블끼리 있는 링킹 프로테인들이 언바인딩 되면서 얘네들이 이제 자기자기 작아져서 소프트닝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근데 얘네가 정확히 어떻게 말했냐면 논문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서 자 컴프레션 스티프 소프트닝은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게 스티프닝 같습니다. 스티프닝. 그래서 이게 세미 플렉서블 필라멘트 같은 경우는 원래대로. 그래서 여기서 이 뒤에 문장을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비멘팅 같은 거는 에펙팅과 마이크로 튜브가 다르다. 왜냐? 라지 네거티브 서퍼 차지를 가지고 있고 이제 비멘팅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플렉서빌리티가 수십 배 더 좋다. 그래서 비멘팅은 볼륨에 레지스턴스 하고 뭐 해서 그다음 여기서 말했던 게 이 퍼지스턴스 랭스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퍼지스턴스 랭스라는 게 이제 제가 이해한 바에 의하면 이제 이런 건데 이렇게 어떤 게 모양체가 있으면 이런 게 퍼지스턴스 랭스가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모양의 플렉서빌리티가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뭔가 구불구불함이 심한 것들은 퍼지스턴스 랭스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비멘티는 이와 같이 막 이게 플렉서빌리티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막 서로 포개질 수도 있고 구불구불할 수도 있다. 근데 에펙틴이나 마이크로 튜브 같은 경우는 퍼지스턴스 랭스가 좀 작다. 그러니까 구불구불함이 한정적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서 나왔던 개념이 퍼지스턴스 랭스랑 네트워크 메쉬 차이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비멘티는 이 랭스가 네트워크 메쉬보다 작대요. 작아서 이제 플렉서블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컴프레션 소프트닝 하는 것들은 이제 그와 반대로 네트워크 메쉬보다 퍼지스턴스 랭스가 더 크다, 강직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사실 제가 소개만 드리고 저도 정확히 이해를 못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머티리얼 사이언티스트 입장에서 이렇게 뭔가 마이크로 필라멘트를 관찰할 때 이렇게 이해를 한다 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논문에서 말했던 거는 비멘틴이든 우리가 아는 그런 하일리 차지드 세미 플렉서블 폴리사카라이드 같은 경우는 히알루론액시드 같은 경우도 재밌는 게 처음을 기준으로 이게 익스펜션에도 모듈러스가 증가하고 컴프레션도 증가하고 이렇게 된다. 네, 그래서 이런 모드를 보이는 게 이제 비멘팅과 우리가 생각하는 ECM의 스트럭처 중에 하나인 하일리 차지드 ECM이다 라고 이제 까고 갔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몰레큘 레벨에서 비멘틴이 좀 이런 식으로 보인다라고 표현을 하였고 그래서 얘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면 우리가 마이크로 필라멘트 중에서 이제 마이크로 튜블, 에펙틴, 인터미디 필라멘트가 있는데 이제 비멘틴 같은 경우는 인터미디 필라멘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 튜블과 에펙틴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뭐 1mm, 10마이크로 얘는 1마이크로미터 가정 인터미디 필라멘트는 가장 죄송합니다. 10나노미터, 8나노, 25나노 이와 같이 이제 뭐 중간로 사이즈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퍼지스턴스 랭스라고 해서 앞에 말씀드린 소개한 건데
이 랭스가 아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반대로 말했네요. 랭스가 1mm로 매우 크고 마이크로 튜블은 10마이크로모고 얘는 1마이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게 매우 이게 작은 게 플렉서빌리티가 좋은 겁니다. 한마디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길 펄지스턴스 랭스랑 이 몰레큘의 밴딩 스티프니스 얼마 정도 힘으로 구부릴 수 있느냐가 코릴레이션 한다. 이게 크면 클수록 얘가 레지스턴스가 좋아서 구부리기 힘들고 작으면 작을수록 구부리기 좋다. 그래서 인터미디엇 필라멘트는 구부리기 좋고 딴 것들은 구부리기 어렵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스트레인, 아까 스트레인 스티프닝과 소프트닝 메커니즘이 있는데, 스트레인 소프트닝 메커니즘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스트레스 얘가 스트레인 소프트닝 하게 되는데, 뭐 인디비드 폴리머가 브레이킹 다운해서 네트워크 밸류 일으키든, 그 다음에 크로스 링킹 언바인딩 폴스에 의해서 언바인딩 되면서 이게 액틴 필라멘트가 리얼리 되게 돼가지고 에너지를 잃게 된다. 그래서 제가 말했던 이해했던 약간 눌리면 얘가 레지스턴스가 좋기 때문에 아예 부러지거나 아니면은 부러지지 않는다면 이 각각의 액틴들 있는 몰레큘이 있는 그런 것들이 언바인딩 되면서 스트레스를 디시페이션 시킨다 라고 이제 스트레인 소프트닝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여기서 했던 거는 간단하게 앞서 말씀드린 모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셀에서 이제 AFM 이용해서 눌러봤어요. 위에서 눌러봤는데 비멘틴이 있는 정상세포와 없는 세포를 눌렀습니다. 누른 결과 비멘틴이 있으면 이제 저항성이 좋아진 거죠. 스트레스가 이게 컴프레션 하면 할수록, 하지만 비멘틴이 없으면 저항성이 낮아진다 라고 해서, 그래서 계속 이제 비멘틴 정상 없는 거 그래서 스트레스가 달라지고 얘를 라운드 쉐입의 셀이든 스프레드된 어디에든 셀이든 똑같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였고, 뭐 최종 누르는 위치는 똑같이 눌렀다라고 말하였고요. 이런 식으로 누른 거죠. 이렇게 라운드든 어디에든 세포든 이렇게 AFM 팁으로 눌렀을 때라고 하였고, 여기서는 이제 자그만하게 이게 비멘틴을의 라이브 이미지를 했었던 결과 AFM 눌러도 비멘틴 자체에 뭐 체인지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뉴클리어스 주위 비멘틴의 어떤 디스트리뷰 차이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비멘틴 입장에서는 우리가 눌렀을 때 비멘틴 차이를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은 잘 안 볼 수 있다. 근데 비멘틴의 역할은 어쨌든 어떤 외부의 힘에 저항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이제 여기서 명시를 하였고, 그게 무슨 의미냐 했을 때 하기 전에 이제 여기서 말했던 게 앞 앞에는 세포였는데 이번에는 핵만 가지고 또 눌러봤어요. 비멘틴이 없는 핵, 있는 핵 눌러봤는데, 그럴 때는 뭐 눌렀을 때 뭘 큰 차이가 없다. 뉴클리어스에서는 비멘틴이 빨간색이 비멘틴이 없는 거 파란색이 있는 건데 큰 차이가 없고, 하지만 뉴클리어스가 없는 사이토플라즘 봤을 때는 차이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저항성이, 세포의 저항성은 핵의 비멘틴 변화가 아니라 핵에 있는 비멘틴이 아니라 사이토플라즘에 있는 비멘틴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센트리퓨즈 폴스라고 하는 건 이제 세포를 이제 센트리퓨즈를 시켜가지고 핵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핵이 더 무거우니까. 그랬을 때 비멘틴이 없으면 더 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핵이 없는 세포가 많아진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거 센트리퓨즈 시간을 지나갈수록 똑같다. 그래서 비멘틴의 역할은 그 세포에서 이제 핵을 감싸면서 뭔가 외부에 대한 저항성, 여기서 말하는 저항성은 센트리퓨즈 밑으로 빨리는 힘에 대해서 저항해서 핵을 보호하는 그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프로텍션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하나 임플리케이션은 실제로 세포를 눌러봤습니다. 눌러봤을 때 얘가 AFM 누른 건데 이와 같이 A1, A2, A3, A4, A5, A6 같이 다양한 모양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는 말하긴 플래트닝, 블래빙, 리키지 디스트럭션. 그래서 어떤 거는 약간 세포가 이렇게 플래트닝 되고 어떤 거는 블래빙이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울퉁불퉁하게 생기는 게 되고, 이와 같이 아예 세포가 리키지 디스트럭션 되는 것도 생기고. 그래서 컴프레션 할때 매우 다양하게 생긴다, 이런 모양들이. 그래서 우리가 실험했을 때도 뭐 얘는 이제 아예 AFM팁을 줬기 때문에 일정하게 준다고 가정하지만, 뭐 세포의 어떤 뭐셀 사이클이나 이럴 때마다 다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컨트롤 샘플이 이건데, A1인데 A2에선 뭐 뉴클리어스가 플래티닝 하는 게 보이고, A4에서는 블랩잉 하는 모양, 리키지 하는 모양,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모양으로 바뀔 수 있다, 뉴클리어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AFM팁으로 쭉 눌렀을 때 이제 이건 이제 핵을 염색한 건데요, 라이브 이미지로. 더 압력을 주면 줄수록 이와 같이 이제 빔의 팀이 없으면 핵이 좀더 많이 모양이 변하고 덴시티도 바뀌는데, 핵의 그 사이토플라즘 주위에 빔의 팀이 있으면 유지를 하더라. 그래서 시간의 지나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빔의 팀의 역할은 핵을 좀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하였고, 이런 실험들을 어떻게 했느냐? 서픈 이미지인데 이렇게 자기들이 만든 프레셔를 줄수 있는 챔버를 마이크로스코프에 올려놓고 그대로 라이브 이미징을, AFM을 찍으면서 라이브 이미징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빔엔틴이 어떤 컴프레션에 의해서 바뀐 거는 내가 한다 실험은 아니라, 빔엔틴이 어떤 역할을 한다에 대한 실험을 이와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힘을 줬을 때 핵이 모양이 변하는 거는 관찰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걸 찾으면서, 이 논문에서, 이거는 오늘 소개를 안 드릴 거긴 할 건데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면, 최노희랑 그 젠메이 교수가 2019년도에 네이처 레터를 쓴게 있어요. 네이처 그때는 이게 뭔지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얘네가 하려는 게 뭐였냐면, 공중교수님 네이처 레터를 쓴 건데, 앱스트랙을 소개시켜 되면 저 처음 본 문구였거든요. 여기도 또 나와요. 크로스링크 세미 플렉서블 폴리머 네트워크.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얘네가 말한 세포의 어떤 ECM이나 세포 질에 있는 컴포넌트를 얘기한 건데, 인터널 사이토스켈레톤 플러스 ECM 이 쉐입과 메커니컬 레지스턴스를 티슈에서 메이저하게 관여한다. 오케이. 그러나 메커니컬 리스폰스가 소프트 티슈 앤 세미 플렉서블 폴리머 젤에서는 다르다. 어? 다른가? 티슈는 컴프레션을 됐을 때, 컴프레션 했을 때 스티프닝 된다. 이건 당연한 거 생각할수록 뭐 고기를 누르면 더 딱딱해지니까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익텐션은 안 그렇고, 반면에 세미 플렉서블 폴리머 같은, 여기서 말하는 건뭐 히알루론 액시드라든지 뭐 콜라겐, 뭐 비멘틴 이런 것들은 컴프레션에서 스티프닝, 소프트닝 된다. 근데 늘리면 스티프닝 되고, 이게 다르다. 그래서 이게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앞에 거는 당연하다. 아니 누르면 딱딱해지지. 근데 세미 플렉서블 폴리머 같은 경우는 그냥 폴리머 자체만 가지고는 오히려 누르면은 소프팅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 이런 게 다르겠구나 라고 해서, 이 논문에서 뭘 했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어떤 조합을 만들어야지만 이 세포와 비슷한 조합을 만들 수 있을까 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시면 얘가 이제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 이 컴프레션 이 0이 기준이고 왼쪽은 누르는 거, 오른쪽이 늘린 거예요. 눌렀을 때 아디포 티슈 지방 세포는 컴프레션 스티프닝 되죠. 얘는 익텐션, 이것만 집중하시면 컴프레션 스티프닝. 근데 콜라겐 네트워크나 여기에 뭐 히알루론액시드 섞든 말든 얘네들은 다 컴프레션 소프트닝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그러니까 요거를 모델링하기 위해선 아디포 티슈를 요 분홍색, 요거 보라색을 이렇게 만들고 싶다는 게이 논문의 주제였어요. 그래서 막 별의 별뭐 블러드 클러트 이용하고 뭐 블레이브도 치고 막 하다가 결국 찾았던 게 요거다. 매우 이너트한 파티클을 넣어주면 된다. 그러니까 그냥 뭐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세미 플렉서블 폴리머에 50%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아까 이렇게 증가된다. 이게 이제 컴프레션 스티프닝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밑밥을 깔고 있는 건, 뉴클리어스 같은 뭔가 딱딱한, 바이오 이너트한, 그러니까 좀 딱딱한 소재를 넣어줘야지만
이제 컴프레스 스티프닝 돼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포를 모방할 수 있다 라고 하였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재밌던 거는, 이제 이런 우리가 젤들은 우리 흔히가 말하는 세미 플렉서블, 그 다음에 스트레스 렉셋이 있는 젤이잖아요. 근데 PA의 젤, 엘라스틱한 젤에서는 그 현상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조합하자면 세포와 조직을 모방하기 위해선 세미 플렉서블이라고 하는 뭐 스트레스 렉세이션이 존재하는 그런 젤 ECM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좀 모양 변화가 거의 없는 그런, 여기서 비드 같은 거를 넣어주게 되면은 컴프레션 스티프닝이 된다라고, 이제 이런 걸 모델링, 이런 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게 네이처 레터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뭐이 다음 논문에 또 이제 젠메이 교수가 다른 사람의 PNAS 논문 낸 게, 아, 다음 논문 아니군요. 뭐그 비슷한 시기에 이런 식으로 좀더 저희가 보기 좋게 해놨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거를 한마디로 만약에 조지라고 치면 이런 게 핵이 될 테고, 이게 주위에 있는 게 노란색의 사이토플라즘과 ECM이 되겠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컴프레션 서브티닝이 좀 되는데, 그때는 이제 이런 ECM이 약간 릴렉세이션 되면서 ECM이 좀 쪼개지면서 되다가, 그 이상으로 찌부가 되게 되면 딱딱한 것들이 재밍 되면 되면서 얘가 힘을 저항하더라. 그래서 계속 이런 것을 이제 이 젠메이 교수와 셰노이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그냥 브리프하게 이해하자면 이런 느낌이라, 하여튼 그렇다라고 그냥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컴프레션에서 있을 때도 이런 현상이 ECM과 사이토플라즘이 좀 이렇게 소프트닝 스티프닝 그런 되는 게좀 보일 수 있고, 더 많이 눌리면 이제 핵이 눌리기 때문에 좀더 저항을 많이 하겠다,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핵이 눌렸을 때, 세포가 눌렸을 때 어떤 DNA 데미지 같은 거를 준다는 보고가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논문 찾아보다가, 이제 여기도 이제 우리 그때 리뷰 논문 쓴 사람 있잖아요. 레머딩 이 교수가 커런트 바이올로지에 논문 교수님 낸 건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봤던 거는 뉴클리어 디포메이션 코어 DNA 데미지 바이 인크리징 리플리케이션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가져왔던 건 처음에 이제 얘네들이 보여준 거는 이런 거였어요. 자, 이 조그만 슬릿이 있다. 슬릿이 있는데 캔서스 종류가 두 개가 있는데, 얘는 캔서가 아니었어요. 아니, 파이브로 사르코마 캔서긴 한데, 그냥 파이브로 사르코마 셀이고 얘는 캔서 세포로 알려져 있는 세포인데, 어떤 캔서 셀은 얘를 통과할 때 NLS는 뉴클리어스를 라이브 이미징한 거고, 빨간색은 핵의 DNA의 데미지를 이미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슬릿이 지나가게 되면 빨간색이 생긴다. 생기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초록색이 핵뿐만 아니라 사이토플라즘에도 약간 새어 나왔어요.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약간 초록색이. 여기가 핵인데 지금 새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럽처가 되면서, 핵막이 럽처가 되면서 DNA 데미지 생긴다 라는 걸 하나 관찰했고, 다른 세포는 얘는 지나가는데 그런 초록색이 안 보여요. 핵 주위에, 핵 이외에. 그 말즉슨 DNA 데미지 속과 생기긴 생기는데, 어떤 세포는 DNA가 핵이 터지면서 DNA 데미지 생기고, 어떤 거는 DNA가 핵이 유지하게 되면서 럽처가 안 되면서 DNA 데미지 생긴다 라고 이제 관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슬릿에서 말하였고, 얘를 이제 모사하기 위해서 컴프레션을 쓴 거죠. 아까 많이 봤던 시스템이죠. 그 PL이 썼던, 매튜 PL이 썼던 그 시스템 똑같이 사용해가지고, 여기 좀더잘 나와 있는데, 이런 비드의 높이에 따라서 제가 누를 수 있는 거를 제한시킨 거죠. 그래서 눌렀을 때, 뭐 5마이크로미터로 누르게 되면은 뭐 거의 잘안 생기는데, DNA 데미지가 2마이크로미터로 누르게 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걸 관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단 뭐 이런 컴프레션 시스템뿐만 아니라 AFM을 눌러도 똑같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였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 처음 얘네 논문의 시작은 약간 어떤 세포는 이렇게 럽처가 안 되면서
DNA 됨이 생기고 어떤 세포 랍처가 안 되면 생기는데 그런 것을 슬립과 컴프레션으로 다 동일한 메커니즘이다라고 얘기를 하였다. 라고 하였고 네. 여기서 보시겠지만 진짜 세게 누르면 30분 안에 다 데미지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밌었던 거는 뭐 이 그냥 이거는 우리의 전 주제와 좀 다른 건데 P53이 이제 뮤테이션 된 게 캔서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P53이 뮤테이션 된 세포들은 Deformation Induced DNA Damage 아까 같은 럽처가 안 생기고 핵이 그냥 지나가면서 럽처가 이렇게 DNA 됨이 생기는 건데 P53 노말인 정상세포 같은 경우는 럽처가 되면서 DNA 됨이 생긴다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장이 있어서 좀 신기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컴프레션 같은 거 할 때도 뭔가 DNA 데미지 보게 되면은 뭐 이게 정상 세포냐 캔슬을 따라서 좀 그러니까 생기는 중간의 단계는 다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렇냐? 라민 AC의 어떤 그런 그 인텐시티가 좀 다를 수도 있고 마지막 질문을 생각을 해보면 다 생각해봐요. 왜 그런가요? 킬로이드가 라미네시가 증가했나요? 감소했나요? 감소? 그러니까 뭐 그런 느낌 아닐까요? 킬로이드처럼 뭐 감소네 증가가 아니라 감소해서 유연하다? 가능성이 있죠. 그런 가능성이 있죠. 핵심은 어떤 새는 터지고 똑같은 힘으로 눌렀는데 어떤 새는 안 터지는 거예요. 핵이지 핵. 터지는 세포는 DNA 데미지는 다 생기는 거예요. 안 터지고 생기는 게 있고 터지고 생기는 게 있어요. 핵을 뭐 재료라고 생각하고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같은 힘으로 눌렀는데 하나는 터지고 다른 하나는 안 터지면 이유가 있겠지. 그 핵의 우리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핵의 스티프니스 또는 핵의 디포모빌리티 디포메이션을 핵이 이제 유연하게 이렇게 찌그러지고 안 찌그러지는 걸 좌우하는 두 가지 팩트가 있어요. 핵의 미케니컬 프로퍼티를 결정하는 두 가지 팩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핵막에 존재하는 라민이지, 라민이라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핵 안에 엄청 많은 크로마틴들이 있다. 크로마틴 자체가 있다. 크로마틴의 뭐 디스트리뷰션이나 그런 것도 있다. 오픈 크로마틴인지 클로즈 크로마틴인지 있잖아요. 그 두 가지가 핵의 미케니컬 프로퍼티를 결정한다. 핵그 프로퍼티 중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스티프니스나 반대로 얘기하면 소프트니스 그리고 어떤 외부 힘이 가해질 때 핵이 변형이 생기는 그걸 결정하는 얘기대로 라민일 수도 있고 라민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핵이 좀 쉽게 디포메이션이 좀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크로마틴 자체가 좀 틀릴 수 있다. 그게 뭔지는 몰라요. 크로마틴을 속에 있는 DNA는 아닐 것 같고 DNA는 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 결국은 그걸 둘러싸고 있는 히스톤일 텐데
피스톤 자체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눌렀을 때 또는 크로마틴 자체가 똑같이 있진 않을 거라고 이게 분포가 크로마틴 자체의 분포가 좀 달라질 거라. 크로마틴 자체는 굉장히 긴 실탈이 아니겠죠. 실탈이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하이렉 패키지 되는 게 핵이잖아. 실탈에가 이게 막 뭉쳐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제 좀 다르게 이렇게 분포가 됐습니다. 문제는 모르지만 분명히 캔서 세라고 노멀 세라는 두 가지가 다를 거라. 라민의 인텐스티가 다를 거라. 크로마틴의 그게 다를 거라. 요즘 이재원 교수가 컴프레션 하다가 이걸 쭉 얘기했는데 핵심은 컴프레션을 받으면 뭐 세포 질이 눌리고 핵이 눌린다라는 거에서 핵에 더 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핵으로 들고 끝났는데 이게 컴프레션 하게 되면 지난번에 한진한테도 같이 얘기했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외부에서 뭐 텐션을 받든지 컴프레션을 받든지 또는 아주 좁은 공간을 세포가 뚫고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럴 때 세포가 생각하는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기작이 바로 핵을 보호해야 되는 기작. 핵이 이 세포 중에서는 가장 커요. 모든 컴포넌트들이 뭐 우리 핵, 세포의 컴포넌트들이 많잖아. 그지? 그 제일 큰 컴포넌트. 그리고 또 뭐냐면 핵이 가장 단단해요. 스티프하지. 그 누르면 사이토솔에 있는 것들은 쉽게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핵은 굉장히 단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르면 어느 일정한 압력 이상 되면 핵은 파괴가 돼요. 그 세포는 핵을 보호해야 돼요. 그 기작이 작동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핵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정도의 아주 적은 스트레스면 다른 일을 할 거라고. 세포 사이토졸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뭐 액티베이션 되고 뭔가를 할 텐데 핵을 뭐 우리가 알잖아요. 핵의 크기가 한 3마이크론 정도에서 한 뭐 15마이크론, 10마이크론 이런 정도 세포만 다르지만 일반적인 세포는 한 3마이크론, 5마이크론 정도입니다. 그지? 일단 지금처럼 마지막에처럼 2마이크론으로 눌렀단 말이에요. 핵을 찌부러가지고 반 이상이 다운되고 눌렀을 때는 핵이 터진다. DNA를 보호하는 기작인데 엄청난 작동하겠죠. 그래서 비멘틴 아까 했는데 비멘틴은 어디서 처음 나왔냐면 세포가 아주 좁은 공간을 이동할 때 비멘틴은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셀 마이그레이션 할 때 아마 이거 완전 모르겠는데 비멘틴 자체가 레머딩 고사를 기술을 했고 비멘틴 자체가 뭐냐면 어디 핵 주위에 발달을 많이 해요. 아주 좁은 공간을 통과할 때 세포가 좁은 공간을 마이그레이션해서 갈 때 핵이 찌부러지잖아요. 핵이 찌부러지면 핵을 통과시켜야 되는 거예요. 핵을 통과시켜야 되는 이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가 비멘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세포가 핵을 통과시키려면 핵을 땡겨줘야 돼요. 사이토졸에 있던 그 여러 가지 사이토스켈레톤 물질들 핵을 당겨줘야 돼. 뒤에서 밀어줘야 돼. 앞에서는 당기고 뒤에서 밀어줘야 돼.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당기는 제일 힘이 센 놈이 비멘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쪽과 뒤쪽이 있으면 통과할 때 그러니까 앞쪽에서 제일 많이 발달하는 이 사이토스켈레톤 물질이 바로 비멘틴입니다. 당겨주는 물질. 우리가 사이토스켈레톤 그러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이크로튜브라고 FFN하고 인터미디어 필라멘트라고 알려져 있어요. 인터미디어 필라멘트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지? 비멘틴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이제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인터미디어 필라멘트가 어디에 제일 강하냐면 텐사일이 제일 강해요. 당기는 거예요. 마이크로튜브라고 FFN보다 비멘틴은 당기는 힘이 제일 강합니다. 단계는 그러니까 단계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걸 앞쪽에서 뭐냐면 쫙 펴서 당겨주는 엄청나게 강한 힘으로 당겨준다.
다른 관점에서 컴프레션을 할 때 비멘틴이 핵주위에 형성이 되고 핵을 공화한다. 조금 뭐 앞부분에서 셀 마이그레이션 될 때 비멘틴의 역할을 좀 이해를 하면 컴프레션 될 때 비멘틴에 집중해서 논문을 낼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자기 시스템에서는 비멘틴의 변화를 보진 못했어요. 그 AF를 눌렀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비멘틴 차이는 없어서 얘가 아예 비멘틴 날려버린 거죠. 그 논문에서. 그래서 그냥 했는데 사실 비멘틴뿐만 아니고 누를 때는 다 작동을 할 거라고. 네.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튜브리나 FX이나 다 작동할 거라고. 근데 비멘틴을 날리면 당연히 FX를 날려도 당연히 그래요. 마이크로튜브를 날려도 당연히 저는 현상이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뭐 완벽한 논문은 아닐 것 같아 지금 봐도. 디펙트가 많은 논문이. 어쨌든 비멘틴의 역할은 앞부분에서는 뭐 이 논문이 나오기 전에 히스토리를 보면 우리가 이거 사이토스켈레톤의 역할들에 대한 히스토리를 좀 봐야 되는 거야. 갑자기 푹 나온 게 아니고. 내가 좀 얘기하는 거. FX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안 물을 거야.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마이크로튜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비멘틴 필라먼트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데 지금처럼 좀 중요한 순간이 있다. 그 순간이 핵이 이동할 때 그 앞부분에서 당겨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당겨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텐사일이 강화된다. 그 세 가지 컴포넌트 중에 제일 강한 텐사일 포스를 갖고 있는 건 인터미디어 필라멘트. 또 하나 코멘트하고 가고 싶은 거는 아까 저기 네이처 레터 나온 논문은 상당히 인상적인 논문이에요. 핵의 뭐 다른 역할, 뭐 진 스프레션 하는 역할 말고 아주 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 조직 자체가 누르거나 뭐 당기거나 특히 뭐 이렇게 눌렀을 때 스트레인 스티프닝이 되는데 일반적인 폴리머만 가지고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 아주 머티리얼 사이언스 관점에서는 뭐 충분히 재밌지. 재밌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핵의 역할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 티슈에서 핵이라는 놈도 잠깐 얘기했잖아. 가장 모한 놈이라고 그러지. 가장 스티프한 놈이라고 그러지. 핵은 변형이 잘 안 되는 놈이라고 상대적으로. 아주 뭐냐면 스티프한 파티클이 사이토졸 속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사이토졸은 아까 얘기했던 사이토스켈레톤이 이제 대부분 사이토스켈레톤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이토스켈레톤은 다 폴리머 네트워크. 폴리머 네트워크 속으로 이루어진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아주 하드한 파티클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티슈라는 거. 헬리거든? 그 티슈가 행동하는 거하고 사이토졸이 행동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야. 그리고 세포가 행동하는 거는 사이토졸과 핵을 합쳐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인 게 티슈. 충분히 인사이트풀한 얘기지. 굉장히 인사이트풀한 얘기. 충분히 네이처 네트에 나올 만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 생각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일반적인 사람들이 잘 생각을 못하는 바이올로지 하면서 바이오 미케닉스 하면서 미케를 바이올로지 하면서는 염두해둬야 되는 부분이죠. 자, 마지막으로 코멘트 할 거는 계속 우리가 스트레스 스트레인 스티프닝, 스트레인 소프트닝 얘기하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정확하게? 아는 사람 좀 있을 텐데 이종호 교수도 알고 정확하게 알고 스티프닝의 반대말을 소프트닝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스티프닝이라고 얘기를 할 때나 소프트닝이라고 얘기를 할 때나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스티프닝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티프닝이라고 얘기하면 스티프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티프니스가 증가하는 거고 소프트닝이라고 그러면 스티프니스가 뭐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그럼 스티프니스는 뭐냐? 성재야 스티프니스는 뭐냐? 간다. 자, 한진이 스티프니스는 뭐예요? 또 방송은 그러면 안 되지. 응?
지난번에 얘기를 해줬는데, 개인 강의를 해줬는데, 스티프니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물체를 당겼을 때, 당긴다는 얘기 힘을 가했을 때, 또는 눌렀을 때, 어떤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그 물체가 그 힘을 받아가지고, 얼마만큼 많이 변형을 일으키느냐. 그게 역수예요. 그러니까 스티프니스를 우리가 다른 반대말로 표현하면 소프트니스라고 얘기하면 또는 하여튼 이게 좋지 않을까요? 힘을 가했을 때 얼마만큼 많은 변형을 일으키느냐가 바로 스티프니스의 반대개념. 그러니까 정개념으로 가자면 그런 거죠. 단위 길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힘. 1단위 길이를 변화시킬 때 얼만큼 힘이 필요하냐. 요걸 이제 스피니스를 좀 쉽게 설명하면 그렇지. 똑같은 이 변화를 일으키는데 드는 힘이 힘이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힘이 많이 들어가면 스피니스가 그 힘이 적게 없으면 작으니까.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설명한 거는 힘과 변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 힘과 변형을 이퀄시키기 위해서 스티프니스는 중매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두 개가 이퀄을 만들기 위해서 스티프니스가 어디 들어가야 되는 힘이 왼쪽에 있으면 변형은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에 이제 스티프니스가 들어가면 이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과 변형의 그래프에서 기울기 값이다. 정확하게 근데 이제 스티프니스가 아까 얘기한 소프트닝이 되고 스티프닝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힘과 변형 사이에 있어서 나오는 그 그래프의 기울기값이 변하는 거예요. 같은 힘을 줘도 이 변형 자체가 스티프닝 된다는 거는 변형이 더 안 되는 거지. 소프트닝 되면 변형이 더 많이 되는 거지. 한 물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물체가 있는데 처음에 조금 눌렀단 말이야. 1cm 눌렀단 말이야. 그럼 힘이 요만큼 들어가는데 한 번 더 눌러. 또 1cm를 더 누르는데 힘이 두 배로 들어가. 실제로는 뭐냐면 누르는 따라가지고 힘은 똑같이 들어가야 돼. 근데 더 들어가. 그러면 뭐냐면 점점 이 재료는 점점 스티프해지는 거야. 또 반대로 눌렀는데 힘이 점점 적게 들어가. 그러면 이 재료는 소프트닝이 되는 거지. 그 얘기예요. 어떤 물체가 스트레인이 스티프닝이 된다. 왜 그렇게 될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당기거나 누를 때 어떤 물체가 소프트닝이 된다. 왜 그럴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지금 여기서 뭐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 케이스별로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완전 정답이, 이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그 과정을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폴리머 가닥이 이렇게 있고 뭐 또는 이 사이에 파티클이 하나씩 박혀있고 이럴 때 누르면 왜 이게 점점 더 스티프해지느냐 또는 점점 더 왜 소프트해지느냐 뭐 이런 현상을 생각해보면 논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얘기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마지막 그 Current Biology 나온 레머딩의 논문들을 보면 뭐 레퍼런스가 많을 거라. 그러면 셀 마이그레이션을 한 사람들이 했던 연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셀 마이그레이션 아마 혜인이 요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셀 마이그레이션 한 친구들은 주로 뭐 캔슬했던 사람들이 많지. 셀 마이그레이션 중요한 상황이 한 세 가지 정도가 되고 정리하면 네 가지가 돼요. 첫 번째는 발생할 때 발생 단계에서 셀이 오퍼튜니시스 될 때 셀이 이동하는 거 제일 중요하지. 발생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뭐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세일이 이동하는 상황은 운드 힐링할 때. 운드 힐링할 때 에피테리얼 뿐만 아니고 뭐 파이브로 블라스트 세포가 막 이동해가지고 또 주위 조직으로. 세 번째는 이뮨셀이지. 혈액을 돌다가 이뮨셀은 혈액을 돌다가 어떤 조직으로 뚫고 들어가서 혈관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이동하는 세포가 이뮨셀이 마이그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캔서 메타스테시스가 되는 현상입니다. 튜머 캔서셀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마이그레이션 될 때 대부분이 뭐 이뮨셀 같은 경우나 뭐 캔서셀이 뭐 메타스테시스 될 때 이렇게 플루이드를 타고 돌아다니는 건데 그럼 힘을 적게 받잖아요. 그게 있는데 그건 좀 특수한 상황이고 대부분이 뭐냐면 ECM을 이제 해치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많죠. ECM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혈관을 타고 가다가 혈관을 뚫고 들어갈 때 세포세포가 이제 연결된 그 인터셀룰러 그 공간 있잖아요. 세포 사이를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비집고 들어가야 됩니다. 걔를 파괴하고 하는 게 아니고 걔를 비집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뭐냐면 그 셀 마이그레이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ECM도 뭐냐면 ECM의 핵심은 이제 파이브러스한 티슈의 네트워크잖아. 폴리머 네트워크잖아. 네트워크란 얘기가 연결되어 있는 거 연결되어 있으면 사이사이에 메쉬가 있다. 메쉬가 공간이 있다. 그 공간 사이를 뚫고 들어가는 현상이 생기는 거야. 마이그레이션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거예요. 미케닉스 중에 하나는 어떤 좁은 공간을 뚫고 가는 거. 뚫고 가면서 세포가 힘을 받는 거. 그 현상이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그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한 10년 이상 했다고. 그러면서 나온 일들이 뭐냐면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보여준 논문은 이제 최근 논문이니까 그나마 쭉쭉쭉쭉 와가지고 제일 최근 얘기고 그 앞에 논문들을 쭉 사실을 좀 봐줘야지 이해가 잘 된다. 그럼 그 현상에서 중요한 게 뭐야? 사이토졸은 괜찮아요. 세포질은 파괴가 잘 안 돼. 세포질은 뭐 사이토스켈레톤들이 막 잘 움직여가지고 찌부가 되고 해가지고 막 자유롭게 거기에 뭐 마이그레이션 되는 현상이 뭐 아메보이드 마이그레이션도 있고 뭐 있잖아. 그런 현상들을 쭉 설명했는데 중요한 거는 핵이 데미지가 있는 거야. 핵이 데미지가 있는 거야. 세포도 핵을 데미지 안 시키고 이동해야 되는데 정말 이동해야 될 때 핵을 데미지 시키면서 DNA 데미지 시키면서 이동해야 될 때가 있다. 그래서 메타스테틱한 캔서 셀들이 이동을 굉장히 잘하잖아. 그런 셀들을 보면 이 DNA 데미지가 많이 된 셀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돼 있냐? 지금 얘기했잖아. 막 뚫고 들어가가지고 가다 보니까 얘들이 데미지 입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캔서 메타스테틱한 셀들은 많이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얘들이 뭐냐면 핵이 굉장히 디포머빌리티가 또 좋은 거야. 노멀 셀이 돼요. 디포머빌리티가 캔서 셀이 그렇게 돼 있는 거야. 발달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디포머빌리티가 좋으려면 두 가지가. 하나는 이 라민이 굉장히 빨리 이렇게 얇아지고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크로마틴의 구조 자체가 좀 다른 거지. 이뮨셀 자체는 뭐냐면 원래 이뮨셀은 아까 얘기했지만 저기 세포 사이 혈관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항상 뚫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뮨셀은 이 뉴클리어 핵의 디포머빌리티가 굉장히 좋은 셀로 알려져 있어요. 다른 셀에 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뮨셀의 핵은 훨씬 쉽게 찌부러대고 늘어나고 스레시홀드가 굉장히 낫지. 파괴되는 스레스홀드. 일단 마이그레이션 쪽을 좀 내가 이제 조금 나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마이그레이션 쪽에 그 우리 헤일리가 지금 하는 킬로이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는 다른 셀들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잘 접목을 하고 이해를 하면
좋은 스토리가 될 것 같아요. 그지? 계속 고민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빨리 끝낼게요. 이거. 아니 남아 있나? 네. 또 남아 있어? 조금 남아 있는데 그냥 쓰다다 끝내면. 그래서 컴프레션을 이제 젤에서 한 것도 있더라고. 3차원에서 한 것도 있는데 여기서 간단히 파이버 블라스트를 이 젤 콜라겐 젤에 넣고 압력을 줬어요. 했더니만 왼쪽 두 개가 안 준 거, 오른쪽이 준 건데 그린이 빈큘린이거든요. 일단 빈큘린이 없어지고 세포가 일롱게이션이 없어져요. 그래서 얘 말했던 거는 그러니까 세포가 떼어지면서 죽는다. 어디서니 이르면서 그런 걸 이제 말했고 실제로 이제 HNE 스테인을 봐도 이런 식으로 이제 라운드하고 에파토틱 셀이 많이 보이는 걸 HI가 압력을 준 건데 안 준 것에 비해 알 수 있다. 그래서 3차원에서 당연하겠지만 그 이상 힘을 주게 되면은 세포는 죽는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나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칼슘 이야기인데 예상하지만 칼슘은 증가합니다. 누르면 뭐 1분 만에 쫙쫙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올라간 게 이제 보통 알려지기로는 뭐 여기서는 이제 엑스트라셀룰러 칼슘 레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라간 게 칼슘 엑스트라셀룰러 칼슘 실레이팅 쳐면 EGT에 치면 없어지고 가드림 콜라이드 쳐도 없어지고 스트레치 메디에이티드 리셉터 안타고니스트 쳐도 없어지고 그래서 컴프레션을 하게 되면 칼슘이 올라가는데 그때 엑스트라셀룰러 칼슘을 날리거나 스트레치 액티베이트 날리면 사라진다. 그게 이제 하나 논문 나왔고 제가 아시겠지만 저희가 제가 발표했을 때 보게 되면 그때는 칼슘이 증가하는데 그때는 이유가 이런 엑스트라셀룰러 칼슘이 아니라 인트라셀룰러 뉴클리어스에서 칼슘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때 옛날에 기억을 되돌려보시면 똑같이 누른 건데 이런 팁으로 눌렀을 때 뭐 핵 자체 세포의 PMLC가 마이오신2가 증가하고 칼슘 이제 칼슘 다이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ER 뉴클리어스 칼슘 이니비터를 치게 되면 EPB 치게 되면은 칼슘 레벨이 안 올라가더라. 그래서 어떤 논문에서는 이제 엑스트라셀룰러 칼슘이다. 어떤 논문은 뉴클리어스 칼슘이다. ER 칼슘이다. 근데 칼슘이 올라간다. 확실하다. 그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FCN 체인지 나온 논문이 많이는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저희가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옛날에 얘는 좀 달라요. 우리 그때 원장님이 그때 말씀하셨는데 제가 누르긴 누르는데 얘가 프리하게 둔 게 아니라 컴파인드 상태에서 누른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원래 모양이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컴파인드 상태에서 눌렀을 때 이렇게 로드를 하게 되면은 핵이 진해지죠. DNA가 진해진다는 건 컨덴세이션 된다는 거와 비슷하고 리커버리 되면 리커버리 되고 그럼으로써 그 리프레서 279-9이 증가하고 아실레이션 은 감소한다. 여기서는 이제 컴프레션 하게 되면 그 진들이 그 컨덴세이션 되면서 컨덴세이션 마커가 증가 유크로마틴 마커 감소 이렇게 논문이 끝났죠. 끝났는데 얘는 이제 컴파인 된 상태에서 한 거고 ECM이 그냥 프리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을 하자면 우리가 눌렀을 때 뭐 우리 처음에 누르고 싶은 세포는 리가먼트 셀인데 그래서 얘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에팝토시스를 컴프레션 포스가 일으킬 것 같고 그래서 오스테오클라스트와 디퍼런시에이션 관련된 사이토카인을 내뿜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지금 가설을 세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교정 같은 할 때 치과에서 교정할 때 한쪽으로 이제 치아를 몰면 뼈가 줄어들면서 한쪽에서 컴프레션 되는 뼈가 줄어들고 이제 약간 익스텐션 된 쪽은 뼈가 다 생긴단 말이죠. 그런 걸 이제 이 스터디를 이해해 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장비인 에어 컴프레션 압력을 이용해서 눌러주게 되면은 일단 세포는 딱딱해진다 칠 것 같다. 컴프레션 스티프닝 오케이. 2D 사이토졸 뉴클레스 에어리아 증가 하이트 딩크리즈 라미네이시가 좀 바뀔 수도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비멘틴 액티 마이클 튜블이 바뀔까? 모르겠고요. DNA 데미지는 분명히 생긴다. 우린 노멀 세포니까 아마 럽처하고 생기지 않을까. 그 다음에 스프로톤터를
따게 되면 슈퍼뮤턴트에서 이게 아까 DNA 댐이 생기게 되면 이런 MCSF나 랑클 같이 오스테오클라스 디퍼런시에이션을 유도시키는 것들이 많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칼슘 증가할 거고 에피테미 체인지는 어떤 방향으로 생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 정도로 이제 대충 스토리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트러블 슈링은 저희가 이제 픽스를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그때가 이제 실제 모습과 컴프레션의 모습과 우리 컴프레션 빼고 픽스 했을 때 그게 똑같을까가 이제 의문이어서 8% PFA를 만들어서 바로 미디어에 넣어줘야 된다. 되고 이런 사이토플라즘 체인지를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게 변화가 된다고 안 된다고 해도 이게 정답인지 모르고 이제 펑셔널 스터디를 먼저 해야 된다 우리는. 이상입니다.